G7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같이 다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계식이 좋은지 버튼식이 좋은지. 아, 피파 온라인을 안 하는데 이 컨트롤러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피파 온라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엑스박스 전용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엑스박스에서도 앱이 있습니다.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게임서의 G7을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얘가 아니라 요 녀석 G7 SE 뭐 세컨드 에디션 뭐 이런 거겠죠. 이번에도 역시 엑스박스에서 인정해준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게임 패스 얼티밋 1개월권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리스 노보 정식 수입품입니다. 아무래도 정식 수입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AS가 평화롭기 때문에 정말 필요 없죠. 뜯어봅시다. 역시나 게임서 적혀 있죠. 그리고 오, 이번에는 하얀색이네. 케이블이 역시나 여기 풀 투 언박스라고 되어 있죠. 짜라락 펼쳐져라. 야, 게임서는 요게 맛입니다. 딱 펼쳐지는 게. 먼저 매뉴얼 뷰부터 보게 되면은 항상 게임서 스티커 이거를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이 약간 누가 닭대가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1개월 무료 이용권. 만약에 이 영상에 좋아요가 100개 이상 달리면은 요거 나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는 한글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 한글이 있죠. 이제 화이트 케이블. 요번에는 다 화이트로 바뀌었네요. 지난번 케이블을 보면은 이렇게 블랙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1세대 같은 경우인데 1세대 같은 경우는 블랙이 메인이긴 합니다. 후면도 블랙이고요. 1세대의 장점이 페이스 오프. 이렇게 전면 커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면은 검정색이지만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이쁘거든요. 검정색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좌석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영상 궁금하신 분은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링크 여기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입맛 따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외양부터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다른 점은 버튼들. 얘네는 검정이 베이스다 보니까 다 검정이죠. 이쪽은 뭐 회색이긴 해도 메인이 화이트입니다. 오히려 엑스박스 홈 버튼이 반대로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상단 버튼들도 다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냥 완전 화이트로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깔맞춤 완벽하게. 그런데 못 보던 버튼이 하나 생겼네요. 딱 봐도 이제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거 같아요. 백 버튼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근데 이거 이런 감조차도 느낌이 좋네. 그리고 하단에 기존과 똑같이 3.5파이 이어폰 잭이고요. 그리고 요 버튼은 마이크 소거 버튼이겠죠. 자, 그 외에는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게 한번 재볼까? 무게 한번 재보자. 그래, 기존 G7 227g 그리고 G7 SE 223g. 4g 가벼워졌네요. 4g 4g 느낄 수 있다? 없다. G7이랑 뭐가 바뀌었는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매뉴얼이랑 좀 보고 올게요. 와, 뭔가 바뀐 게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많이 바뀌었네요. 기존의 스틱이 얘는 알프스 스틱이었거든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듀얼 쇼크 듀얼 센스에 들어가는 그런 스틱인데 얘는 홀 이펙트 들어갔습니다. 근데 느낌 보면은 홀 이펙트가 약간 좀 낭창낭창한 느낌? 저번에 TK4에서 보여드렸던 아마 그 홀 이펙트 센서가 들어갔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요 ABXY 버튼이 얘는 기계식인데 얘는 멤브레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기존의 G7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줄 때 이렇게 줬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한 걸 알고 있었는데 얘는 따로 추가로 안 줬어요. 그래서 교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얘도 이렇게 빠집니다. 얘 빼서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꼽으면 돼요. G7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같이 다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얘랑 얘랑 다른 거는 스틱 쪽에 까만색이냐?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돼? 이거 연두색? 연두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분해를 해봐야죠. 참고로 분해하실 때 사용할 별 렌즈는 T6 제품으로 쓰시면 돼요. 중간 가운데 구멍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구멍 없는 모델로 쓰셔도 됩니다. 자, 분해를 했습니다. 진짜 또 특이한 게 기존 제품은 볼트도 검정색인데 얘는 일반 그냥 도색이 안 된 기존의 볼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딱히 달라진 느낌이 안 보입니다. 스틱을 빼볼게요. 스틱을 빼보면은 G7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알프스 스틱인데 G7 SE 같은 경우는 게임서라고 적혀 있고요. 게임서에서 자체 제작한 홀 센서 스틱인지 굴리킷보다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번에 T4K에서도 아마 보셨다시피. 자, 그리고 ABXY 버튼. 이게 기존 G7은 기계식 버튼입니다. 마우스 분해해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에요. 근데 G7 SE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네요. 방향키도 이렇게 기계식으로 만들어 놨는 반면에 얘는 멤브레인 방식으로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계식이 좋은지 버튼식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네요. 홀센서 맞네요. 얘는 홀센서 타입이 맞는데 공식 판매처에 보면은 트리거가 아날로그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기존에 알기에 홀센서로 알고 있었는데 둘 다 홀센서 타입 트리거입니다. 뭔가 방식이 달라서 이걸 아날로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똑같거든요? 둘 다 저는 둘 다 홀센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립합시다. 자, 조립이 끝났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이 바뀌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거의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일단 PC에 먼저 연결해봐서 폴링 레이트랑 이런 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결된 상태에서 폴링 레이트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아, 오케이. 자, 거의 4mps도 안 되네요. 와, 엄청 빠르네. 그리고 폴링 레이트는 거의 250이네요. 250짜리 폴링 레이트네요. 괜찮네. 이 정도면은 아무리 예민해도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거는 거의 뭐 훨씬 빠르니까 오, 뭐야, 왜 이렇게 게임이 잘 되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G7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윈도우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윈도우 스토어에서 게임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게임서 넥서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넥서스라는 앱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운을 이미 받았고 자, 실행하면은 바로 이렇게 인식이 됐죠. 뭐 두말할 거 없이. 업데이트를 제가 안 했거든요. 일부러. 지금 6.20 버전이 벌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펌웨어 업데이트가 다 끝났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끝나면은 이렇게 최신 버전이라고 뜨죠.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와서 일단 프로필 진동 업데이트 3개가 있는데 진동은 말 그대로 컨트롤러 진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필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프로필 수정하는 것도 있고 구성하는 게 있는데 이건 빠르게 볼게요. 자세하게 설명은 예전에 G7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요 링크로 가셔서 요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해 놓은 거는 백버튼은 LSB, RSB, R3, L3죠. 그리고 스틱,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홀센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홀센서 트리거이기 때문에 문제없고요. 헤어 트리거, 말씀드렸다시피 살짝만 눌러도 적용되는 거. 그리고 진동, 저는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이 진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트리거 진동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지금 위쪽에 트리거 자체에서 진동이 오기 때문에 엑스박스 외 컨트롤러들은 트리거 진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엑스박스 정품 트리거를 많이 구입하시 엑스박스 정품 컨트롤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트리거에 맛을 들인 정품 사용자분들은 이 제품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유선인 것밖에 없으니까요. 게임도 잠깐 제가 한 2주 정도 즐겨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은 아닌데 확실히 뭔가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피파 온라인을 안 하는데 이 컨트롤러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피파 온라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다른 게임을 해봤는데 전혀 문제없이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가 없죠. 파이널 판타지 뭐 당연히 잘 되겠지만 저는 파이널 판타지를 좋아한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집어넣습니다. 오, 이걸로 움직일 수 있네? 기능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백버튼에다가 얘네들을 설정을 해놨는데 파이널 판타지 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보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M버튼이랑 백버튼이랑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지금 깜빡입니다.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깜빡일 때 원하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게 백버튼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Y 눌렀을 때 들어가는 거를 백버튼 눌러볼게요. 백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백버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세팅들에서 프로필이 3개가 있었잖아요. MY를 설정해주면 기본값이에요. ABX가 123의 프로필이 들어가는 거고 Y는 완전 순정값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장해놓은 프로필을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설정에서 갑자기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백버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바꾸시면 돼요. 자, 이제 엑박으로 넘어갑시다. 엑스박스 전면 USB 단자에 연결해 주시고 컨트롤러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바로 보이시죠? 불 들어온 거 저렇게 연결이 됩니다. 얘는 엑스박스 전용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엑스박스에서도 앱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가서 게임서 치면은 상단에 보이시죠? 게임서라고 떴잖아요. 자, 게임서를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 PC에서 보던 화면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세팅했던 거 이렇게 봤을 때 M 누르고 프로필 1번, 2번, 3번 이렇게 프로필이 지정이 됩니다. Y는 기본값이고요. 저는 일단 프로필 1번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이 헤어 트리거 얘도 길게 누르면은 되네요. 다시 길게 누르면은 그래, 내가 G7 할 때 기억이 났었는데 이 단축키가 있는 게 진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단축키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하시다가도 여기 들어와서 바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G7 SE까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번 게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어폰 단자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헤드셋을 꽂게 되면은 음소거 버튼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사람 모양이랑 컨트롤러 모양이 있잖아요. 저번 G7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M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조작하게 되면 볼륨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 소리를 크게 들을 건지 아니면은 채팅, 사람들이랑 채팅하는 소리를 크게 들을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게임 패스 얼티밋 쿠폰 있잖아요. 요거 좋아요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